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방 전기 일반 공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 분야의 과목이 여러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전기 분야, 기계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각 분야 안에서도 건축, 기계, 화공, 전기 또뭐 행정법 이런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기 일반 공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 이론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전기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또는 정의에 관한 내용들, 또 가장 기본적인 법칙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서부터 설명이 됩니다. 전기는 어떤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입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 입자가.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입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는데, 모든 물질이 잘게 쪼개지면 분자로 되고, 분자가 더 쪼개지면 이제 원자 상태로 됩니다. 그 원자 상태로 됐을 때 원자의 중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원자의 중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원자핵이 됩니다. 원자핵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물질의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이 전자들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또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원자핵의 구속을 받아서 일정한 힘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전기적으로는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적인 평형 상태가 외부의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마찰이나 열,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이 전자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자유전자가 되면 이때부터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물질은 전기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평형이 깨지면서 한쪽은 플러스의 성질을 갖게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의 성질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의 성질로 바뀌면서 얘는 일정한 전기량을 갖는 전기화된 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화된 입자가 되면, 이 물질은 전기적 평형 상태에서 깨져서 전기화된 입자로 되면서, 이때부터는, 전기화됐다 해서, 이때부터는 대전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현상이라는 게, 어떤 물질이 전기적인 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가 깨지면서 전기화된 입자로 변형이 되고 그 상태를 대전됐다. 즉, 영어로는 electrification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물질이 대전이 되면 이 물질은 플러스의 성질을 가진 양전하,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음전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하라는 말이 결국은 영어로 electric charge라고 하는데, electric charge라고 하는데, 이 electric charge가 전기 입자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입자는 크게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 다시 말하면 전하의 종류가 양전하냐, 음전하냐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전하가 돼 있는 거를 우리는 대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전기적인 평형 상태에서 평형을 유지 못하고 평형 상태가 깨지면서 전기화된 입자가 되고 그 상태를 대전됐다 하고 대전된 입자는 전기 입자라고 생각을 하고 양전하, 음전하 두 전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정한 전기량을 갖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전하라는 말,
전하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전기 입자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단위는 쿨롱을 씁니다. 쿨롱. 쿨롱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1쿨롱은 대략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말하면 한 개의 전자는 얘를 이제 두집어서 생각하면 한 개의 전자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전기량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하라는 용어. 전하라는 게 전기의 입자를 뜻하는 것이다. 단위는 쿨롱을 쓴다. 이 1쿨롱의 전기량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 개의 전자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전하량을 갖는다. 전기량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전기 입자가 되는 것이고 전기 입자는 힘을 갖게 돼요. 전기 입자는 힘을 갖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플러스 입자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플러스 전하가 있어요. 얘가 Q1, Q2. 이제 그 전하의 기호를 Q라고 씁니다. 이제 퀀터티 전기량의 약자를 따서 Q2 쿨롱의 전기량을 갖는 플러스 입자가 있고 마이너스 입자가 있으면 이두 입자 간에는 서로 힘이 작용을 합니다. 힘이. 서로 다른 입자 간에는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고 같은 입자끼리는 서로 밀쳐내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죠. 이거를 어쨌든 얘는 반발력이 작용을 하고 뭐 똑같이 표시해서 얘는 흡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을 하고 같은 입자끼리는 반발력이 작용을 합니다. 물론 플러스 플러스끼리도 반발력이 작용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두 전하 사이에는 서로 밀치거나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 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관계가 분명히 있겠죠. 멀면 멀수록 힘이 덜 작용을 할 테고 가까우면 힘이 많이 작용을 할 테고. 그런데 요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하고도 관계가 물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거리가 그냥 거리만큼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제곱만큼 반비례하더라. 거리가 1m 떨어진 거, 2m 떨어지면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만큼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두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에는 서로 비례한다. 서로 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F는 equal R제곱분의 Q1, Q2 힘. 요 관계가 두 전하 사이에 작용을 한다. 여기에 이두 전하가 놓여 있는 공간의 상태가 뭐 공기 중이냐, 진공 상태냐, 아니면 물 속이냐, 아니면 어떤 물체 속이냐에 따라서 앞에 비례 상수 K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KR제곱분의 Q1, Q2 요 공식이 최초로 나오는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다. 흡입력이든 반발력이든 두 전하 사이에 나타나는 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쿨롱의 법칙이다. 그럼 여기 K는 뭐냐? K는 비례 상수인데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이 전하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요 K의 비례 상수의 값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요 값이 K의 비례 상수입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 입실론이라는 말이 이제 뒤에 또 나올 텐데, 요게 이제 진공 상태의 유전율인데, 유전율에 따라서 K 값이 달라집니다. 파이는 3.14니까 항상 똑같을 테고, 유전율에 따라서 K 값이 달라져서 이 힘이 유전율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힘 전체가 달라진다. 그래서 요 법칙이 쿨롱의 법칙으로서 전기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누가 쿨롱의 법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공식 물론 중요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쿨롱의 법칙은 쿨롱이 전하의 단위니까 쿨롱이 전하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힘을 구해놓고 보니까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전하 하나가 여기 플러스 전하가 여기.